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역은 3 핑거링과 그리고 4 핑거링의 혼합 연습곡으로 편곡해봤습니다. 비틀즈의 블랙버드라는 곡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 중에 한 곡인데요. 의외로 비틀즈 곡에서 많이 안 알려진 곡이에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좋은 명곡을 접해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슬래시 B. 다음 코드입니다. A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A 7. 다음 코드입니다. B 7 슬래시 D 샵. 이때도 1번 줄만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D. 다음 코드입니다. D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여기서 반음만 떨어지면은요 C-E+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E 다음 코드입니다 C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C#D미니시드 다음 코드입니다 B플랫 이때는 5번 줄하고 2번 줄만 사용할 거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G7 슬래시 D 이때 베이스가 4번 줄이에요. 1번 줄만 눌러주면 되겠죠. 코드를 잘 보셨는데요. 기타를 좀 쳐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드 폼과 좀 다른 코드 폼이 나오는 것에 적잖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베이스를 약간씩 변형시키거나 가이드 톤으로 3도 혹은 5도 음만 돋보이게 사용되어지는 그 멜로디 라인으로 계속해서 배열하는 진행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설명 잘 보시면서 타블렛 악보랑 같이 매칭시키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리듬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아요. 이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차분하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진행은 P손가락과 I손가락, M손가락 이 세 가지 손가락을 이용한 3핑거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진행을 한 다음에 같은 줄을 3핑거링으로 두 번 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혹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줄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요 폰만 고집을 해서 1번 줄 내려갈 때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A 손가락을 활용한 4 핑거링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 노래를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3 핑거링만 온전히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손가락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자. 그리고 정박자 포인트 1, 2 그리고 3 이때는 피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리듬이 진행이 되어질 때 딴, 따다, 딴, 따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3핑거링으로 노래가 진행이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박이 좀 이 노래는 많아요. 3박자 같다, 4박자 같다, 6박자로 가기도 하고 2박자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보에 나와 있는 박자 표시들을 잘 보시면서 이 노래를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 이 노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G코드 그리고 A마이너, G/B에서 이대로 쭉 10프렛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선 표시는 이렇게 글리산도 해주라는 거예요. 친 다음에 그대로 쭉 보내주시고 치시면 돼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인트로 두 마디입니다.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A파트 진행은 9마디 진행인데요. 마디의 분절이 사실 의미가 많이 없어요. 비틀즈 노래는 형식을 좀 파괴한 노래가 많기 때문에 3박자 갔다가 4박자 갔다가 마지막에 늘어뜨리는 진행이에요. G코드부터 시작을 해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그 다음에 C로 갔다가 이때 A손가락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하고 탑노트 솔로 치고 왼쪽으로 하나 다시 탑노트가 파샵으로 가고 베이스는 4번 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라로 가면서 D샵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서 E마이너 잡아주고 베이스만 반음 떨어지면은 하행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D C샵 디미니시드 혹은 A7 슬래시 C샵 그 다음에 C
반응 떨어져서 G 슬래시 B, A7, G, B 돌아갑니다. 한 번 더 가죠. A 파트. C. D7. E 마이너. 발음 떨어지고. D. D7 여기는 2박자예요. G 여기까지 하시면 A파트 2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4박자 3마디 그리고 6박자 1마디 진행이에요. F코드부터 출발을 해요. 이때는 A손가락 활용해주세요. 변형된 형태로 왔다갔다 하면서 3핑거링 그리고 4핑거링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F부터 갑니다. C/E 그리고 G7/D B플랫 A7, D마이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인터루드 7마디 진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 사용했던 G코드를 잡았던 요 폼에서 이렇게 16분음표만 쪼개주는 게 아니라요. 3N, 4N 이렇게 8분음표만 나오기도 해요.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3, 4, 3박자 8분음표, 그 다음에 C, E박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도도리표 돌아가서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B파트는 설명보다는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연결해서 인터루드 6마디인데요. 요때는 잡았던 G코드에서 베이스를 D로 한번 잡고 16분음표만큼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금방 쏙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페르마타가 있기 때문에 박자가 좀 느려지거든요. 뭐 연주하는 사람 마음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데 노래에 맞춰서 연주해보시면 요 부분 좀 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루드 6마디 갑니다. 3, 4 기다렸다가요 16분음표 하나만큼 가는 거예요.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C 다시 하행 A7 D7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A파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Breakfasting Awana 이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7마디 진행 후에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이 A파트부터 마지막 코다 띄어서 아우트로 있는 포인트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세뇨입니다. 3, 4, 3절이에요.
7. 여기서 G 잡고 이렇게 엔딩입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핑거링, 4핑거링 혼합으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또 좋은 강의곡, 또 원하시는 곡들이 있으면 카페 혹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